언니 여기가 이 가격에 이 전망이면 나쁘진 않아요. 이게 장뿜해 놓은 거야. 이게 증훈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어. 많이 이거 보러 오시더라고. 남자분들도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와니까 땅이 이만큼 생긴 거야. 내가 너무 신난다. 감사해요. 땅을 만들어줘서. 왜냐 옹벽을 올렸어. 그대로. 이렇게 비탈지게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이만큼의 땅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흙이 좋을 리는 없지. 밑에 다 돌해서 시멘트 바르고 했으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안에서 보는 그 응. 정원 모습이 더 이뻐. 그러니까 요게 예쁘다고. 자기가 막 이리 와 보세요. 여기 앉아서 보는 모습, 이쪽에서 보는 모습.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쁘고 예쁘다. 좋아했더니 자기가 해놓고 너무 흐뭇해하는 거야. 일단은 지금 생일한 사람 들고 온 거야 이제. 이제 다름을 받아야겠다. 이전에 딱 먼저 해갖고 다름을 딱 해야지 안 그러면 얘가 다친다고. 새로운 느낌에서 그냥 살짝살짝 맞게. 이게 네 개 하면은 포기가 커. 네개 하면은 크다고? 큰 포기지, 크기가. 해도 될것 같아. 너무 못하고 가. 아니, 당신이 그냥 키워야지. 우리 새끼를 그냥 키우는 거야. 해를 많이 봐가지고 있잖아. 막 튕겨. 얘는 해가 모르겠어. 안 보이니까. 안 들리죠? 잠기고 언니 그거 시커멓고 이런 땅? 이런 밑에가 시커멓고 올라와. 아, 그래. 하나 이렇게 빼내면은 떼어가지고 가면 돼. 내가 할수 있지 않니? 일단 넣자. 다른 손에 아예 그냥 그리고 이거는 아예 뽑힌 거를 위로 가? 여기서 가면 되고 여기하고 당신이 원래 잘하라 뽑힌 걸 잘라야 학교에 꽂혀주지 가슴에 이걸 확 잘라버려 어디? 여기 잘라야 이거 위로 가 비비 키워봐 아 그래 얘가 비비 키워 얘가 거기 노란 꽃이 있고 노란 꽃 나왔다 이제 흙 먹고 있는 거봐 어마어마하다 흙무게야 그러니까 삽으로 흙을 털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힘들었겠네 터는 게 고생하셨네 응? 얘는 아주 잘 사는 애야 알을 다치게 할까봐 지금 아니 괜찮아 뿌리 잘라갖고도 사는데 뭐 얘는 잘 살아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가서 꽃을 그냥 보려니까. 이 안에 흙이 머금고 있어서. 내가 뿌리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래? 그래. 얘는 아주 잘 사는 애야. 겨울에도 잎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시작이다, 너도. 떨어질까봐, 알라리. 될수 있어? 충분히 안 돼. 돈 이거 어때? 가자, 탑은 내가 들어갈게. 옛날에 꽃이 상당히 많네. 종류가. 그리고 그땐 진짜 잔디만 거의 봤기 때문에. 내가 맨날 타이징 하잖아. 그런데 내가 아, 못하게. 내가 언니 영상 보면서. 맨날 타이징 그냥. 아니, 가만히 있어. 언니네가 자꾸 뒤집을 때가 오래 있을까? 그래, 언니네 정원이 컸어. 그래, 저렇게 꽃이 내면 나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저 그냥 시선으로 내면은 너무 단조롭잖아. 분위기가 있잖아. 어깨를 걷는 것 같이. 지금은 꽃이 많을 시기가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엄청 많았지. 확실히 봄에서 여름 사이 그때가 꽃이 제일 나는 것 같아. 내가 학원에 가도 꽃이 별로 없고, 있어도 꽃들이 다 비리비리해. 그래. 지금 있는 꽃들이 다 그래. 고르기가 애매하더라고. 할까? 그래, 언니. 없어진 것 같아?
같고 아이보리색이 있고 요거는 밤색, 우리 거는 밤색이어서 색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우리 집에도 몇 군데 나오고 있어.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 꽃 종류가 적은 게 아니야. 지금 조금 심어놔서 그렇지? 이게 백돌인데 이걸 화분으로 했구나. 아 이거 원래 이거를 쌀려고 했던 거를 여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랬지. 남는 거야. 원래 여기다가 심으려고 했어. 하나씩 초록초록한 걸 심으려고 했는데 이게 포트가 너무 작으면 내가 이릴 것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화분을 다 치워버리고 차라리 저런 화분은 저쪽에 가는 게 어울릴 것 같아. 여기 안 예뻐. 일단 얘네가 둘 데가 없어서 다온 거야. 여기다가는 여기 밑에 돌을 깔고 배수가 되나? 터져 있잖아. 배수는 되지 않아? 다 이거 빵 뚫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뚫린 거. 거고. 여기 밑에 돌 깔고 차라리 이렇게 작은 식물도 통일시키면 이쁠 것 같아. 맹물동을 쫙 심어도 겨울에 있잖아. 파란 잎을 볼 수 있어. 이 안 좋은 땅에서도 얘 흙을 올렸다 얘는 잘 크더라고요. 원래 여기 잔디였거든. 근데 다 잔디가 죽는 거야. 배수관에 얘는 돌을 깔았지. 잔디 깔았던 걸 걷어내고 부직포 놓고 돌을 깔은 거야. 지금 빠른 게 부직포거든요. 이쪽으로 흐르라고 물이. 그래서 어차피 잔디가 안 되니까. 아 여기다가 이제 맹문동을 포기나를 생각고 4개 심으면 되겠다. 노란 꽃 상포를 여기다 심고 그러면은 희비추를 심고 양지는 안 좋다니까. 단 양지가 필요한가 봐요. 색깔이 화려한 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색들인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쨍한에는 저 주황이 하나밖에 없고 제가 다 이렇게 약간 이게 상했나 싶을 정도로 빈티지한 색이 지금 얘들이 이제 얘들은 수명이 다 된 애들이야. 실을 맺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또 잘 커. 너무 잘 커 얘도. 처음에보다 지금 키도 많이 컸고 꽃도 많이 피었어. 얘는 해를 봐야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잘 크잖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생명력이 좋은 거지. 그리고 얘가 꽃이 그렇게 안 피더니 요즘 이제 봉우리가 엄청 맺었는데? 이렇게 봉우리 맺힌 채로 안 폈었는데 자리 잡았나? 가우라가 이렇게 요 모습이 일부러 가우라는 모양을 잡아서 여기다 심은 거예요. 안쪽에서 바라본 느낌으로.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연결된 느낌이 좋은 것 같다 해서. 그러네. 이렇게 심자고 이제 해서 심은 거고. 너무 예쁘다고. 너무 이뻐. 이렇게 두라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아 이뻐. 너무 잘 크는 게 언니 이거는 우리가 화분에 키우던 애예요. 이걸 포트를 많이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분에 있는 거 캔에서 여기다 심어달라 그랬지. 같은 종류니까 너무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다 월동되는 거라서 심은 거래. 또 안 되는 게 없어. 일단은 내용상으로는 아주 배치를 잘했다. 너 성향을 잘 아나 보다. 나랑 몇 번 얘기해 보더니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
걔는 딸 눈에 이 장미 피면은 이쁘겠다. 노랑이가 제일 많아. 빨강이가 두 그루고 주황이 하나. 오히려 빨강색보다 노란색이 더 잘 어울린다. 빨강 별로 안 좋아하는데 노랑이 처음에 오니까 노랑꽃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다 잘라냈어 내가 어저께. 확실히 이게 전문가는 전문가. 내가 하려면 이렇게 나도 못하지. 돌이 멋있어. 돌도 다 자기가 골라놨다. 난 모르니까 그런가. 돌도 골라야 했더니 그럼요. 어울리는 돌이 있지. 여기 잘 어울려. 작은 정원에 잘 어울려. 그랬어. 나 너무 좋아요. 그게 가능해요. 더니 그럼요. 그래서 그럼 그 그라스 해줘라. 난 나무 안 심어도 된다. 나무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 매화나무도 있고 뭐 잉사농도 있고 그 정도면 됐어. 여기 너무 많아도 안 돼. 정원 크기에 맞게는 딱 요네 끼리. 이렇게 쑥 손가락 넣어가지고 가르마를 잘 타갖고 이 정도면 얘를 요거 하나 얘도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톱질하세 톱질하세 아주 폼이 나오는데? 이게 언니 여기 잘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잘라 나가는 거지 걔 옆에 있는 거나 어쩔 수 없이 근데 밑에 밑둥이 잘리는 거 같아 뿌리를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잡아줄게 힘들다는지 알겠네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잖아 이거 이거 살아요? 죽지 그래 가르마 잘 타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요령이 없는 거지 잘 안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저게? 우리는?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언니 벽에 붙여서 심어야 된다고? 아니 벽이 조금 떨어져야지 사이에 있는 애들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그렇지 띄어서 심어야 돼 그래 조금 앞으로 당기면 거기다 씻고 언니 얘 냉동이 예쁘다 냉동 가지고 자르니 요 정도 조금 띄어서 심어야 돼 우리 집에서 제일 이뻤던 거야 그 정원에 있는 거는 커져갖고 안 이뻐 제일 이쁜 거 지금 폈는데 이파리를 잘라갖고 지금 심고 물을 줘야 돼 많이 주는 게 좋고 듬뿍 줘야 돼 그리고 내가 뒤에 땅에다가 심어놓고 화분을 사서 쟤는 흙이 오면은 그때 같이 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